안녕하십니까. 참 아름다운 가을 날들이 계속되는 요즘입니다. 가을은 모든 잎사귀가 꽃이 되는 또 다른 봄이라고 합니다. 멋진 표현이죠. 제 어록이면 좋겠지만 알베르 까뮈의 말입니다. 어쨌든 이러다가 또 바로 이 가을이 겨울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. 아무쪼록 오래오래 우리 곁에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난 2011년 디자인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아이디어로 시작한 헤럴드 디자인 포럼. 이 8회째를 맞이하면서 그간 세상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조용히 뒤돌아 봅니다. 지난 7년간 저희 헤럴드 디자인 포럼은 산업, 공학, 도시, 예술 이 제 분야를 망라하는 최고의 디자이너들과 함께 디자인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흥미롭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.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세계 정상의 디자인 포럼으로도 성장했습니다. 그러나 아시다시피 아이디어만으로는 세상의 그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. 이 아이디어는 1%, 99%는 결국 실행입니다. 우리가 이곳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논하는 그 7년 동안에도 세상은 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들도 더 어렵고 복잡해졌습니다. 이제 디자인은 따라서 상상을 넘어서 세상을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에 전념할 때입니다. 나아가 디자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선택하고 이에 집중해야 합니다. 그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든 기술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든 세상이 하나뿐인 이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는 것이든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똑똑히 이 세상을 바꾸는 실천에 임해야 할 때입니다. 부디 저희 헤럴드 디자인 포럼 2018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디자이너들에게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상상을 넘어서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더 열정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오늘 디자인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, 그리고 오늘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다나피라스 공주님, 또 명강연을 펼쳐주실 많은 연사님들과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분들 덕분에 또 여러분 덕분에 올해도 이렇게 상상과 도전으로 들뜬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도 저만큼 들뜨셨길 바랍니다. 아무쪼록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